뇌산의 맑을청. 경상남도 서부에 자리한 산천구는 그 이름에서부터 산과의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천왕봉을 필두로 한 지리산맥과 크고 작은 봉우리들의 애워싸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산천군의 작은 마을 운니에서 여정은 시작된다. 그럼 네, 경치구경 하고 가자고. 함께 길을 나선 이들은 가족만큼 가깝게 지난다는 두 부부.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8구간을 따라 웅석봉 중턱에 자리한 백운 계곡까지 트레킹과 산행을 겸할 예정이다. 반갑습니다. 예. 둘레길도 긁고 친구하고 같이 가고. 오늘 날씨까지 도와주네. 날씨도 좋고. 근데 좀 쌀쌀하네. 아, 근데 진짜 담스럽게 익었어. 알갛게. 원래 제 꼭대기 있는 건 제일 맛있어 보이잖아요. 어릴 때 감싸던 생각이 나네. 일행 중 두 남자, 정연모 씨와 김진웅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닌 중마고우다. 만난 지가 한 40년 정도 되죠. 아주 네. 조그말 때, 네. 조그말 그렇죠. 때부터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음악 시작하고 또 그리고 같이 산에 같이 오게 된 뭐 그것도 같이 오게 되고 뭐 산 친구도 되고 음악 친구도 되고 한 10년 전에 같이 산행을 갔다가 첫 산행을 시작하면서 한 1년간 같이 이렇게 친구 부부하고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 좀 떨어져 있다가 산행을 같이 못하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친구가 이렇게 그 웅숙봉이라는 산을 공해서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내들끼리도 친자매처럼 지낸 지 10여 년.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며 친목을 다져왔지만 산행을 함께하는 건 참 오랜만이다. 다정한 벗들이 나란히 내려놓는 걸음걸음. 무르익은 계절의 향기와 빛깔이 맞아준다. 산청의 옛 이름은 산음. 이 역시도 산 그림자란 뜻인 걸 보면 이 고장과 산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 그 깊은 인연이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지는 계절 가을. 이맘때 산청은 올려다보나 내려다보나 시선 닿는 모든 곳이 화사하게 빛난다. 한 시간 정도 편안하게 걷고 나니 풍경의 색이 한층 더 선명해진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든 것이다. 고나무 숲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이제부터 이제 완전 진짜 그 둘레길, 산길. 포근하고 오솔길. 웅석봉은 유명한 지리산을 지척에 두고 있는 탓에 찾아오는 상객은커녕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도 드물다. 정연모, 박미정 씨 부부가 웅석봉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지리산 덕분이었다.
반짝한 둘레길 둘레길이지만 또 왠지 오솔길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니까 편안하고 좋지 않다. 너무 경치도 좋고. 아, 저희는 지리산을 되게 좋아라 하는 부분인데 지리산 이제 뭐 이렇게 동제 기간 되면 뭐 찾아가니까 지리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여기 웅석봉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 정상에 올라가면 천왕봉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찾게 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웅석봉은 그저 지리산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려 오르는 산이었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발걸음은 지리산보다 웅석봉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렇게 계절이 스며들듯 천천히 쌓여진 부부와 산의 인연. 낙엽이 이뻐, 이뻐. 이쁘다. 색깔이 이렇게 오묘한 색이. 휘황한 색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던 산이 이제는 상쾌한 소리로 귓전을 사로잡는다. 백운 계곡이다. 지리산 둘레길 8구간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이곳. 웅석봉 자락에 펼쳐져 있는 백운 계곡은 수량이 풍부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물기 어린 단단한 바윗길이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위험 구간이 거의 없어 계곡 트레킹을 즐기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떠나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풍경, 걷지 못했을 이 길. 스치듯 지나갈 짧은 계절의 모든 순간들을 추억 속에 고이 새겨둔다. 선생님, 이게 나무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꾸 나와서 보니까 단풍이 너무 예뻐요. 자, 뒤집자. 하나, 둘, 셋. 멋져, 멋져. 어, 이 사람 조금 흔들렸어요. 아, 진짜. 한번 멋진데. 봐봐. 좋다. 아, 의사님도 괜찮다. 마주치는 얼굴이라곤 붉게 물든 단풍밖에 없는 인적뜸한 산길. 그 위에서 보내는 즐거운 한때. 아, 시원하다. 때묻지 않은 물가에서 덩달아 맑아지는 마음. 이 깊은 숲에서 사람들은 시간도 날짜도 잊는다. 그저 흘러가는 계절만을 쫓을 뿐이다. 백운 계곡은 마치 한 덩어리에 커다란 바위가 누운 듯한 모양새. 넓고 평평한 반석들이 이어지니 다른 계곡에 비해 쉽게 걸을 수 있고 어디라도 앉아 쉴 수 있다. 조선시대 학자 남명 조식 선생이 이 백운 계곡에 반해 시를 썼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좋은 풍경 속에 머물고픈 사람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가 보다. 계곡이, 계곡이 너무 좋지. 신랑이 경상도 남자랑 뚝뚝하고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산에 오면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해주는 게 아마 이 사람만의 애정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바람이 불어 향기로운 곳에서 보낸 하루. 행복한 사람들 사이로 어둠도 다정히 스며든다. 이튿날 산의 시선 속에서 맞이한 푸른 아침. 곧바로 웅석봉 정상을 향해 길을 잡는다. 이제 오늘 웅석봉 올라갈 건데 조금 뭐 힘들 거야.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아마 또 천왕봉도 볼 수 있고 아마 좋을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천왕봉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지리산 보는 게 좋지. 그렇지. 힘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아, 낙엽 보는 소리가 너무 좋다. 낙엽이, 땅콩 떡칠 같이. 이쪽이 이제 선녀탕. 선녀들이 이제 여기서 먹을 했다고 하는데. 험한 산세에 슬쩍 감춘 채 산자락에 펼쳐놓은 아기자기한 풍경. 옛날에 선녀는 없지만 지금의 선녀는 있지. 어디야? 네가 숨었던 데가 저기 있어. 저쪽에 내가 숨어 있었지. 아, 이거 중사산 한번 또 해봐야 되는 거네. 이제 안 훔쳐가. 안 훔쳐간다. 한번 해봤어요. 한 사람만 있습니다. 선녀탕을 지나면서부터 웅석봉이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거칠고 험하기로 이름 높은 산세의 본색. 그리고 사철 중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계절의 본색. 아, 진짜 너무 좋다.
나뭇가 너무 예뻐요. 어, 그렇지. 피고, 아, 희열이라는 나무인데, 봄에는 이렇게 종 모양의 작은 꽃도 피고, 너무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어서 진짜 좋다. 저기까지 다 희열. 그런가 봐. 아, 진짜. 그렇네요. 노랗게 터널처럼. 아, 진짜 그렇지. 노란 터널 속을 걷는다. 하늘을 가린 단풍 잎새들도 그 사이로 파고드는 햇살도 모두가 샛노랗다. 참 따스하다. 아, 너무 좋다. 정말 멋있어. 그냥 피로가 확 풀린다. 힘들지. 좀 쉬었다 가자. 물 좀 먹고. 물 좀 줘봐. 아니 뭐 요 가파른 길을 갔다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 네. 좀 힘들죠 여기. 많이 힘드네. 조금만 더 힘내. 초행인 김진홍, 김정희 씨 부부에겐 만만치 않은 웅석봉의 오름길. 하지만 힘들 때마다 함께 쉬며 걸음을 맞춰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기에 고된 만큼 즐거운 길이다. 시원하다. 뭐 함께 산행을 계획하면서 코스도 논하고 또 점심 메뉴도 정하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산을 같이 가면 어려운 상황들이 막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 힘도 보태고 의지가 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코가 닿을 듯 급하게 일어선 바윗길이 가로막는다. 웅석봉을 자주 찾는 부부에게도 힘든 구간이다. 웅석봉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곰바위산. 정상에서 놀던 곰이 가파른 북사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걷다 보면 이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만큼 아름답고도 거친 웅석봉의 산세. 와, 수고하라. 야, 좋다. 웅석봉도 보이고. 아, 진짜 좋다. 우와. 우거진 나무들과 곳곳에 솟아오른 비탈 때문에 하늘 한 조각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길이 지나고 바람도 풍경도 시원한 능선에 선다. 정상은 아직 멀고 몸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만은 벌써 산마루를 내달린다. 저쪽에 지금 전랑봉하고 지리산 산문이 쫙 다 보이고 저기 하봉이고 이쪽에 이제 웅석봉이고 진짜 풍이 너무 잘 들었네. 그러니까 정말 우긋부긋하다. 물감을 막 처리한 것 같아. 뿌려난 것 같아. 진짜 좋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웅석봉은 세상의 유명세 말고는 모자람이 없는 산이다. 물도 많고 바위도 많고 나무도 참 많다. 몇 군데 조망터만 제외하곤 내내 울창한 숲과 낙엽 쌓인 오솔길이 이어진다. 빽빽한 나무들 틈에서 거친 바윗길을 걷다 보면 정상과의 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저 앞에 놓인 길을 묵묵히 줄여갈 뿐이다. 그렇게 얄궂던 길이 조금 순해지고 하늘을 찌르던 나무들이 어느새 허리를 꺾는 그 즈음. 고대하던 산마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해발 1099m 웅석봉의 정상이다. 야, 정상이다. 야. 와. 야, 자몽도 보이고. 야. 아, 힘들었는데. 숲의 끝에서 다시 산이 시작된다. 파도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능선의 바다. 그 유장한 흐름 사이에서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 우뚝하다. 풍경도 마음도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들썩인다. 아내와 같이 사랑하게 되어서 마음 많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니까 더 즐겁고 높은 곳의 경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함께 산에 오르는 이런 경험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밤이면 별이 쏟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산이 보이는 곳에 이쁜 집 지어놓고 열심히 뭐 좋아하는 산도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조그만 꿈이죠. 예. 저도 남편하고 건강 챙겨가면서 오래도록 산행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에 숱한 사람들 중 그대와 내가 만나 이 깊은 연을 맺었다는 것은 같은 길 위에서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